2014년 무에타이 챔피언 사이러스 워싱턴과 레드웨이 챔피언 툰툰민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얼핏 무에타이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무술이라고 불리는 미얀마의 전통무술 레드웨이입니다. 1라운드 툰툰의 공격에 스탠딩 다운을 당한 사이러스. 극심한 통증에 괴로워하지만 2라운드 부상을 회복하며 3라운드 번개가 뜬 뒤돌려차기까지 빡! 명중시키면서 대역전극을 만들어냅니다. 그 자리에서 시신해버린 툰툰. 다른 격투기 경기였다면 이미 KO 선언이 되었겠지만 레드웨이는 마지막 라운드를 제외한 앞선 라운드에서 실신해도 2분 동안 휴식을 주며 다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선수당 각각 한 번씩 주는 독특한 룰이 있습니다. 그러나 툰툰은 2분이 지나도록 회복하지 못하고 이방인 파이터에게 결국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이러스는 WTF 태권도 USA 챔피언 출신으로 킥복싱과 무에타이 등 다양한 무술을 섭렵하며 지금까지 킥복싱 전적 107전을 기록한 레전드 파이터죠. 그는 2년 전 시샤오도 브래들리 스콧과 함께 DKU의 스페셜 매치의 상대로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툰툰은 레드웨이 최연소 챔피언 출신으로 통산 전적 84전 58승을 전부 KO로 승리한 미얀마의 레전드 파이터죠. 그러나 레드웨이 무대에 갓 데뷔한 사이러스에게 툰툰이 패하자 미얀마 격투 팬들은 격분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4월 11일 2차전을 갖게 됩니다.
5라운드 툰툰의 니킥에 사이러스가 다운을 당하면서 팽팽하던 균형이 깨지고 곧이어 터진 툰툰의 라이트 펀치가 사이러스의 안면에 깊게 박히면서 2차전은 툰툰이 가져가게 되죠. 이제 두 선수의 전적은 1승 1패. 마지막 3차전으로 진정한 승자를 가리기 위해 그해 12월 20일 두 선수는 운명의 세 번째 대결을 갖습니다. 경기 초반 툰툰의 펀치를 연달아 허용하면서 데미지를 입은 사이러스. 클린치 상황에서 라이트 펀치를 허용하고 뒤로 밀리는 상황에서 또다시 펀치를 안면에 허용하면서 왼쪽 눈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됩니다. 2분간의 휴식에도 불구하고 부상을 회복하지 못한 사이러스. 두 전설의 라이벌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1, 2차전에 비해 너무 일찍 끝난 빅경기에 불만을 품은 일부 관중들이 물병을 던지는 사태도 일어났지만 환불은 절대 사양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아디오스!